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입니다. 자, 2024학년도 3월 학평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체 AD가 PQR로 연결되어 정지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힘의 평형 상태고요. 자, A와 B의 질량은 EN과 M으로 이렇게 잘 주어져 있고요. C와 D의 질량은 같다. 아, 질량이 뭔지 모르겠지만 같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라지 M으로 그냥 두개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자, P를 끊었을 때, 자, 여기가 끊어지는 거죠. 그때 C는 가속도 K와 9분의 2G로 일정하다. 자, C는 9분의 2G로 일정하다는데, 사실 C뿐만 아니라 B, D, 그쵸? 얘네들 다 9분의 2G가 되겠죠, 가속도가. 그리고 R이 D를 R이 D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그 상황에서 R이 D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요거, R이 D를 당기는 요 힘의 크기가 9분의 10 mg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R을 끊었을 때요. 아, 요거를 나중에 끊는 거예요. 얘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얘를 끊는 거죠. 그때 D의 가속도의 크기를 얼마인가 이 얘긴데. 자, 우선은 처음에 정지했기 때문에 힘의 평형이죠. 근데 얘가 끊어지면은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기 요게 EMG라는 힘을 받고 있었던 게 여기서는 끊어지면서 얘는 EMG를 고스란히 받고요. 얘 같은 경우는 평형 상태에서 EMG가 사라지니까 얘도 EMG를 받아요. 이걸 선생님이 물리 면역 치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질량이 큰 애랑 자, 질량이 큰 애랑 서로 이렇게 롤러블레이드를 신고 질량이 작은 애랑 서로 손뼉으로 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주고받은 힘이 똑같죠. 그때 만약에 질량이 큰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에 대한 효과가 가속도가 작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질량 작은 애는 어떻게 된다? 가속도가 크게 나타난다. 왜냐면 주고받은 힘이 크기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요 지금 문제에서는 EMG가 사라지기 때문에 얘도 EMG 받고 얘도 EMG 받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끊어져 얘가 끊어짐으로 해서 얘는 중력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서 EMG를 받으면 나머지 이 녀석들 있죠? 이 녀석들 전체도 EMG를 받아서 서로 주고받은 힘이 똑같습니다. 그때 요얘 A의 가속도를 볼게요. A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0이었다가 지금 EMG의 중력을 받아서 EM짜리니까 자유낙하 G가 되거든요. 그쵸? 0에서 G만큼의 가속도 변화가 생겼어요. 즉 G만큼의 가속도 변화가 생긴 거고 반면에 이 녀석을 보게 되면 처음에 0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2분의 9, 아니 2분의 9가 아니고 9분의 2G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9분의 2G만큼의 가속도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질량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질량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속도 B가 2대 9거든요. 그쵸? 그럼 질량비는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9대 얼마?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질량이 2라고 하면 지금 여기 2잖아요. 그쵸? 그럼 얘 질량 얼마? 9가 돼야 된다. 그럼 얘네들을 합친 거가 9가 되는데 여기 1이 하나 있죠. 그럼 이거 두개 합친 게 8이 돼야 되니까 얘 얼마? 4m. 얘도 얼마? 4m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지금 요 힘이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요 빗면에서 어떤 힘을 받고 있을 텐데 자, 4m짜리로 우리가 구했고요. 여기는 얼마 힘을 받는지 모르겠고 요쪽 줄이 얘를 잡아당기는 게 9분의 10mg였습니다. 그때 얘 가속도가 얼마였냐면 이제 끊고 난 다음에요. 9분의 2g. 여기가 9분의 2g라는 가속도를 받으니까 얘가 실제로 받는 힘의 R자 힘, 합력은 두개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9분의 8mg를 받고 있어요. 앞에서 별표로 당겨주고 뒤에서 못 가게 9분의 10으로 당겨줬을 때 이쪽 방향으로 9분의 8mg를 받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별표는 얼마? 이 둘을 합친 9분의 18 어떻게 되는 거예요? mg가 되는 거죠. 즉, 이쪽으로 얼마를 힘을 받고 있냐면 간단하게 2mg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를 끊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속도가 이제 바뀌겠죠? 결과적으로 EMG를 받고 있는데 4mg니까 4m짜리니까 이때 가속도는 얼마? 2분의 1g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받는 가속도는 2분의 1g가 되니까 얘가 없는 상황에서 4m짜리가 2분의 1g을 받으니까 이때 합력은 얼마? EMG가 되겠고 역시 당기는 힘은 EMG, 별표가 EMG로 계속 당긴다. 즉이 빗면에 대한 이 힘의 효과가 EMG라는 거. 그래서 가속도는 2분의 1g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